안녕하십니까. 전현진영의 허찬지입니다. 김명구입니다. 이정원입니다. 2012년 12월 9일 일요경마 전해전쟁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모두 발언을 저희가 한동안 부산 경마 금요 방송을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경마 방송이 부활이 됩니다. 다시 전해전쟁이 뭐 부산 경마를 저희가 안 해왔던 것도 아니고 서울 경마 지금 일요경마에서 부산 계속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제주는 토요일날 경마에서 또 제주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안 하던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던 걸 다시 연장 차원에서 들어갑니다. 뭐 일단 다시 시작하는 만큼 많은 관심 그 다음에 또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메인 승부 경주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중후반부에 물려있네요. 프로 김명구님이 럭키세븐 7경주 네. 그 다음에 이정훈 의원이 9경주, 예. 그 다음에 당근 허찬진이 10경주, 이렇게 경주를 뽑았습니다. 프로 김명구님의 럭키 7, 이정훈의 9, 당근 10, 그리고 3경주, 열심히 한번 적중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제 토요일날도 얘기했지만은 2012년 최강마를 가리는 2012년도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있는 경마 1위입니다. 뭐 그런 이런 큰 경주가 있으면 뭐 경마장 분위기가 좀 들떠요. 사실은 어수선해요. 어수선한데 게다가 또 날씨까지 추워지면은 뭐 북적북적 될 것 같아요. 안에서는 마산에서 뭐 큰 선물 하나 준다고 그러대. 무슨 선물이요? 입장권 무료 입장이요. 솔직히 많이 좋아졌네. 솔직히 마사회한테가 아니고 마사 회장님한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입장료는 받지 말아야 돼 마사회. 그것도 800원씩 받다가 1000원씩 받는 것도 좀 그렇고 경마팬만 봉인 세금만 다각이다 내가 국가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뭐 어쨌든 뭐 받는 데니까 줘야지 뭐. 근데 이제 우리가 힘이 있나? 그것도 안 내고 들어간 사람들 많다는 걸 알면 돼요. 예? 가서 입장권 주소 갖고 이제 안 내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주차요금도 받을 것 같아요. 막 차단기 설치하고 막 그러는 게 또 좀 뭐 정석대로 좀 머리를 굴릴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큰 경주를 하면 그리고 지금도 맨날 얘기하지만은 밖에서 맞대기들 하면서 큰 돈들 다 세나가는 건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앞가림이나 하려고 드니 되겠냐고 세상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경마장 좀 쇄신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분위기는. 1경주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또 대통령 얘기 나오니까 또 토론회 생각이 나네. 이정희. 이정희 아주 대짜게 경마 예상가 시키고 싶어. 말을 뭐 아주 그렇게 잘하대요. 요리치고 빠지고 조리치고 빠지고. 이정희 생각하니까 예상가도 생각이 나. 갑자기 말 잘하는 거. 자, 1경주 가죠. 1300 국내산 5분마필 14마리 경주인데 이거는 시작부터 한번 돈을 만들어 보겠다고 프로 김명구님이 아주 노림수를 두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먼저 한 마디 얘기할게요. 그럼 10번 올데이. 뭐 지난번에 좀 뒤늦은 감은 있어요. 사실 지난번 동국이가 기승을 하고 2착을 하면서 배당이 12배짜리가 때렸는데 일단 안장 자체로 오경환이를 쓴 거 봤을 때는 계속 가겠다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난번 선입 이후에 뛰었던 걸음인데 룩시가이나 이 대산보배가 따라잡지 못하는 걸음이에요. 끝까지 가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올데이의 걸음 신장세를 한번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겠고. 이정훈 형. 예, 저는 지난번에 이제 인기마로 팔렸을 때 선행을 못 가기 때문에 이거 못 믿는 마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9번 대산보배인데 오늘은 이제 문세영 기수로 좀 기승을 시켰습니다. 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문세영 기수를 태어났다면은 선행 승부를 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죠. 안쪽에 이제 발빠른 마필들이 몇 두 있긴 합니다만 문세영 기수라면 대산 보배를 갖고 충분히 선행까지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프로 김영훈이요. 자, 1경주는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인기마들이 배당이 좀 분산이 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뭐 인기도가 뭐 이럴 거니까 뭐 전혀 우리가 토요일도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말은 강축으로는 팔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필의 기본 자질을 세게 보고 있고 뭐 놔둘 때 느낌이 전혀 지금 하자가 없기 때문에
노리는 대가리는 오면은 쌍승시까지도 노리면 이건 배당이 아주 짭짤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경주 노리는 축에 두 의원님들 뭐 참고로 해서 한번 두 방 정도를 한번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일경주 시작부터 한번 포문을 열겠다는 각오예요. 좋습니다. 이경주 1200 국내산 오금마필 14마리 접종구도 프로 김명호님부터 한 마리. 자, 이 말은 직전에 이제 최근 받고 나와서 뭐 사인기미도 없이 대가리를 쳤죠. 14번마 동해그랜드. 말 자체는 월요일날 조교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여전히 뭐 탄력감도 좋고 뭐 잘나가는 또 최범 기수가 또 고삐를 잡고 있어서 뭐 승군전이긴 하지만 동일거리 1200 외곽에서 곱게 따라가서 한번 제대로 능력 발휘해준다면 또 연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뭐 어차피 지금 다 올라온 놈들이 많은데 다이아토치 그 다음에 올삼 높게 동해그랜드 다 올라왔는데 그래도 얘는 1200 뛰고 올라온 거 아니겠어? 다른 놈들은 1000m 뛰고 올라왔지만 자 이정원이요. 예, 3번 미라클 셰프는 변하고 왔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직전 경주에 이제 우연찮게 뛴 게 아니고, 많이 이제 회복이 됐고, 좋아졌고, 그러면서, 지금 5군에 올라와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다가, 지난번 경주에 이제 걸음 변화가 확연하게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부산에 올라온 위험명 기수를 뭐 기승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잘 타는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행 자세가 좀 삐딱한 게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주말에 좀 어떻게 뛸까 할 정도로 자세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힘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의 그 경주 내용이라면 3번 미라클 셰프가 한 번 더 때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지금 외곽 게이트에 이제 오섬 로켓이 지난번에 선행을 나서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누가 툭 하고 지나가면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 툭 하고 나가래를 봤더니 기수가 유미랍니다. 유미라라도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10월 27일 날 기웅이가 기승을 하고 이제 육군에서 이제 승부를 한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제 1300에서 거리도 길었고 오버페이스가 약간 냄새가 나요. 근데 이번에 유미라 기수의 감량이면은 1200까지면은 유미라 하나 보내놓고 붙여먹을 수도 있는 게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유미라도 뭐 지난번에 또 입상을 했고 그러니까 워밍하트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경주 1200 국내산 육군 마필 8두의 접전 구도입니다. 자, 이정훈 의원. 예, 뭐 뚜렷한 축이 없는 그런 편성인데 7주 만에 나오긴 합니다만 정상 체중을 회복을 하면서 컨디션 호전세가 뚜렷한 8번 바이바이 빅터가 되겠습니다. 10월 20일 경주하고 9월 8일 경주 두 번의 경주는 체중이 빠지면서 컨디션에 좀 그 저하라고 봐야 되겠죠.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그런 상태였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러고도 조금 느슨하게 탔는데도 마지막에 끝걸음에 여력이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자기 체중을 회복을 하면서 걸음 자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8번 바이바이 빅터가 드디어 첫 입상이 호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프로김명훈. 자, 서성훈 기수가 지금 유원경주 두 마리를 적용해놓고 3번만에 지금 앉아있습니다. 3번만 노블리치 4번만은 뭐 워낙 보여준 전력이 그러니까 안 타는 것 같은데 노블리치는 직전에 주인검사가 상당히 잘 받은 말인데 선행을 제대로 못 갔어요. 다른 말 때문에 오섬 로켓이라든지 싱이천이 워낙에 견제하는 통에 초반에 앞에 나왔다가 빠졌는데 저기도 뭐 잘했고 이번 경주는 제가 봐도 단독 선행입니다. 선행 가면 그냥 한 바퀴 승부는 가능할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되겠습니다. 예. 직전 경주에 제가 이 경주에 워밍하트의 여기수 유미라를 얘기를 했는데 이건 배당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경주에 추천을 드린 거고요. 이번 3경주는 1번 아르 고민을 안 하고 좀 저는 안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건 감량 이점이 4kg 있는데 지금 뛴 모습이 계속 3착인데 이게 아낀 게 한 번도 없어요. 다 열심히 탄 겁니다. 이런 습성을 가진 마필의 감량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고민 없이 1번 아르 고민을 저는 들본다는 점 얘기를 할게요. 자, 부산 일경주 1000m 국내산 5군 마필 12대 접종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3경주 아르고미는 인기마로 팔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사세요.
자, 부산 일경주 1000m 국내산 오금마 필드 12대 접종 오던데, 이제 부산은 이제 제가, 저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요일날 방송이 다시 오픈이 돼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자, 프로 김영훈님부터 부산 일경주 1000m 보는 말. 자, 6번마 바람의 여왕은 직전 1200을 그냥 선행받아서 삥 돌았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금요일날 일경주에 나오는 톡 번스타인이란 마필하고 이제 병합을 할 때 하자도 없고, 뭐 딱히 뭐 센 마필도 안 보이고 그래서 충분히 거리 내려온 1000m는 연투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정훈이요. 예. 8번 소울트레인이 지금 계속 인기마로 이제 팔리고서 데뷔전 인기 1위, 직전 경주 또 김영근이가 기승하면서 인기 2위. 계속 인기만 잡아먹고 지금 빠지고 있는 마필인데, 뭐 의도적으로 빠진 건 아니고요, 직전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말은 무리하게 앞선에 붙이는 것보다는 참고 따라가면 라스트에 덧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번 경주 보면은 초반에 그 스타트가 매끄럽지 못해서 좀 무리하게 밀고 붙었는데 마지막까지 이 걸음을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차라리 이 말은 참고 가다가 추입을 하면은 걸음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두 번 다 좀 앞에 붙이려고 노력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는 작전의 변화도 좀 나올 것 같고요. 또 국산 상공 마필은 용감하고 병합 조교할 때도 걸음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마필을 좀 이해해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경주 저는 조금 팔릴 말을 또 들볼게요. 1번 시크릿 타임 되겠는데, 전형적으로 하자가 걸리게 생긴 말이에요. 왜냐면은 코골레라고 고개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냥 진짜 약체들 만나서 앞에 내놓고 그냥 버티는 경주 아니면은 경쟁력이 좀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시대 기수가 기승했다 하더라도 저는 4번 시크릿 타임을 좀 약하게 본다는 점을 일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1200 혼합 4군 마필 7두 단순한 접전 구도인데, 이건 이정원 의원이 준메인. 예. 네, 준메인 승부 경주. 예. 좀 제대로 한번 꺼내 주면 좋겠어요. 예. 네. 예. 자, 프로 김영훈이. 일단 올해 제 기억으로 지금 부산하고 서울 통틀어서 59초 뛴 말은 2번마 연도 하나 같아요. 부산하고 과천 다 통틀어서 제 기억에 1분 때는 뛴 말들이 있는데 1분의 벽을 깼던 말은 2번마 연도 하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록을 봐도 뭐 압권이고 뭐 댕도 빠르고 이번에 하만식 기수가 아주 뭐 세게 놔주지는 않았지만 뭐 선행마 뭐 그 정도 상태면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댕 나가면은 뭐 충분히 1200은 돌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연두하니까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11월 3일날 방송에서 저희가 터지면은 연두 아니면은 윌리사다. 예? 근데 윌리사를 곤란했더니 윌리사의 동국이 새끼가 완전히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해놓고 연두가 때리면서 들어왔고 그 윌리사가 지난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갈 때 잘 집어내야 돼요. 경마라는 게 능력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 파악은 물론 큰 경주들에서 능력대로 뛰는 경주, 그 다음에 또 야리치 없이 능력대로 뛰는 경주들이 물론 많아요. 많은데 안 가버리면 그만이거든. 능력이 있어도 안 가버리면. 왜냐면 주체가 말 위에서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땡겨버리면은 사실 당할 재간이 없어요. 끌려오는 것도 뭐 어쩌다 한 번씩 끌려오는 거지 매번 끌려올 수가 없는 거니까, 경마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뭐 제가 토요일날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기수들이 다 잘못돼 가는 이유는 들어와서 잘리는 게 아니고 못 들어와서 잘리는 거예요. 기수들이 잘리는 거는. 조교사들이 잘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들어와서 잘리는 거예요. 들어오면 안 잘립니다. 왜냐면 하절 안 걸 거 아니야. 야리쪼라는데 들어오는데 누가 신고를 하겠어. 계속 들어와 주는데. 돈 받아먹고 들어오는데 신고할 사람 없는 거예요. 돈을 더 주면 더 좋지.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 못 들어오니까. 사고가 나는 거야. 내 돈 박아서 죽으니까 또 같이 죽자로 해서 나 신고하고 고소하고 물끝이 돼서 나 잘리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야리쪼를 하려면은 들어오는 야리쪼를 해. 제발 들어오게끔 해서 돈을 받아갖고 버티란 말이지. 예. 네. 경마가 쉽지 않은데 그 뭘 안다고 받아먹고 그러냐고. 맞아요. 저도 지금
제가 지금 꽤 오래된 기억인데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예상 막 불초기 돼서 막 그냥 블루만 맞을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제가 저도 돈 받아 먹었습니다. 경마팬한테 제가 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돈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뭐 술 한잔 먹고 좀 용돈 쓰라고 생각해서 그냥 사심 없이 받은 건데 그게 코가 끼어갖고 한달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결국에 그 돈은 다 갚아 내고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었는데 에, 나처럼 좀 자유로운 몸이 되기 위해서 기수나 조교사들도 받은 돈 있으면 빨리 토해내 지금. 에. 제가 이렇게 사실 직권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받은 적이 있었어 나도. 에,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생각하면. 맛있었어? 그때 한때 불초으로 경마 잘 될 때인데 그때는 배팅을 좀 약하게 하고 에? 매출이 좀 많으니까 그걸로 까불고 하고 살았을 텐데 돈 주니까 얼렁 냅다 받았어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는 유혹이 상당히 에? 민감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돈 앞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마음이 흔들리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사죄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에. 그 연두로 우리 이렇게 길어주는 거야 연두로. 주민이 참 길어지네요. 예. 연두로 한 방 때릴 거 아니냐고. 연두는 여기서 빠지면 영어죠. 그러니까. 네, 완전 영어. 둘이 연두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야. 소련 말이죠. 빠지면 연두는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도 이제 준메인을 저배당 경주를 이제 골랐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배당에 상관없이 여러분들하고 한 배를 탈 수 있는 정말 자신 있는 한 방마권만 존재하는 그 경주였기 때문에 제가 블레스 챔피언의 황금 자 있는 거 다 갖다 때려박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상승식이 5.4배가 나왔어요. 자, 이번 4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원이 정말 강축이 나와 있는 경주, 연두라는 강축이 나와 있는 경주, 붙여서 한 방 때릴 수 있는 마피를 확실하게 지금 골라놨기 때문에, 불필요한 가지들은 다 쳐내고요. 핵심만 잡아서 한 방으로만 지난주일처럼 준메인 승부 돈을 좀 만들겠습니다. 그래요, 이 4경주. 이정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고, 또, 저를 또 뒤돌아볼 수 있게 만든 그런 경주가 됐네요. 네, 4경주. 그리고 잘못을 또 시인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뉘우쳐야 아, 새로운 사람이 되지 계속 받아 처먹고 있는 놈들도 많거든 지금 정치권이나 경마판이나 받아 처먹고 모자라서 더 달라는 놈들도 있고 여러 놈들 많아요 사실. 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돈이 나는 그냥 경마에서 따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왜 불특정 다수한테 세금 다 내고 999 맞추면 기타 소득세까지 내니까 법에서 또 인정을 해주는 거고. 맞대기도 아니잖아. 나는 아직 착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따는 돈에 남들이 울음이 생각이나 눈물이.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잖아요. 세상에 제일 깨끗한 돈이에요. 뽀찌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좋은 뽀찌가 있고, 모 같은 뽀찌가 있는데 나쁜 뽀찌. 그러니까. 예, 두 개 중에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죠. 코끼는 뽀찌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예. 조심해야 돼. 기수들도 먹을 돈, 기수들도 먹을 돈이 없어. 상금밖에. 기수나 중교사는 상금 갖고 먹어야 돼. 다른 놈 먹으면 안 돼. 자, 이경주, 1200 국내산 4군 마필 9두. 부산 이경주죠? 네. 뭐, 당근 서천진의 메인 경주인데. 자, 이종원 의원부터. 예, 외곽의 9번 파워캠프가 7주 만에 출전이고, 뭐, 데뷔전 상대가 좀 약했습니다. 왕설기나 유성의 이수 이런 말 들으면 좀 약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여유가 많았어요. 뭐 선행을 굳이 가려고 했던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 알아서 나간 것 같고 뭐 공백긴 있지만 30초 마방에서 조교를 잘했습니다. 상군 마필인 라이징 마스터 능력이 있는 마필이죠. 라이징 마스터하고 병합 조교도 잘해놨기 때문에 9번 파워캠프가 뭐 데뷔전만큼의 능력은 충분히 발휘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프로 김명훈님 마법은 조금 이상한데 이 4번만 맵시란 마필이 직전에 직선줄에서 외측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교 때 또 보니까 영근이가 놔주는데 또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워낙 또 선행력도 빠르고 아마도 분명히 초반부터 한번 선행 탈환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이제 게임을 할 때 특히 이제 카드를 칠 때 보면은 세븐 아이, 세븐 카드를 할 때 보면 이제 액면이 좋은 그런 카드를 깔아놓는 사람들이 있죠. 뭐 스리프를 깔아놨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삼삼봉, 뭐 오삼봉이 깔려 있는 카드 액면이 좋은데 막상 돈질하고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서 마르는 경우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뻥카를 때리고
근데 이제 액면은 후제예요. 액면은 후진데 안에다가 그냥 완전 그냥 마귀들 걸 깔아놓는 거지. 그냥 나머지 카드가. 그래서 까면은 그냥 삼삼봉 이런 애도 돈지렸다가 마지막에 이제 호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 이경주 액면은 안 좋아요. 근데 카드 안쪽에 무지막지한 게 숨어있듯이 능력이 숨어있는 환두를 잡아냈으니까 그놈을 놓고 공략을 해서 부산 메인 승부 적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이은 오경주 서울 부산 준메인을, 부산 메인하고 서울 준메인을 같이 한번 제가 연달아서 가려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돈을 튀길 때는 확실히 튀기자. 자, 1000m 국내산 육군 마필드 12회 접전구도고, 프로 김명호님 한 마디 도와주면 되겠네요. 자, 7번마 더블 액션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드리면, 주인 검사는 그냥 무난하게 정반의 끝걸음이 좀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소속주의 우길천하고 아주 길게 병합을 하는데 38조가 그런 식으로 조교하는 걸 좀 오랜만에 봤어요. 길게 잘 안 놔주는데 우길천하가 한 바퀴를 가는데도 이해를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망아지는 좀 뛰겠구나 해서 주인 검사를 봤더니 싹수가 있어요. 정반의 탄력이 좋고 그래서 요건 아마 앞에 빨리만 붙어주면 저 그때 그러면 나오면은 재미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정훈이요. 예, 저는 이마필을 그 망아지 때부터 먹판일 때부터 유심히 봐왔어요. 너무 생긴 게 잘생겼고 체구도 좋고 걸음발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말을 이름을 모르니까 그때 먹판 때는 그래서 그 말의 특징을 제가 이제 이 조교판에 다 적어놨어요. 예. 54조 말이니까 이제 끝에다가 해가지고 생김새를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그 말이 이제 오버마 아, 피노누아가 되겠는데 역시 제 눈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행심사 때 뭐 기록도 그렇지만 여유가 너무 많았고 걸음 여유가 많았고 또 채찍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주행검사를 막 그냥 제어해가지고 붙들고 오는 말들보다는 실전처럼 밀고 때렸을 때 즉각즉각 반응을 보이면서 걸음이 더 나오는 말들을 좀 좋게 봅니다. 그런 말들이 또 실전에서 바로 승부가 되는 말이고요. 피노누아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목요일날 마무리 조교로 우리 박현우가 1400m 지점에서 발주를 한번 끊어보는데 발주도 뭐 상당히 좋습니다. 뭐 데뷔전 충분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1월 2일날 같이 뛰었던 포비 서페스인가? 네, 얘가 서페스. 지난주 인기마로 팔려놓고 걔 앞장뻑을 때려놓더라고. 앞장뻑도 그렇게 때리면 안 되는 걸 무리수에 그냥 뭐 무산소로 그냥 완전히 600m라 그냥 내질러버리고 조상이 두더진가 봐요. 퍼지게 만들어 놓은. 그냥 땅을 파더라고요. 그렇게 땅 파는 말 처음 봤어요. 피노누아는 그렇지 않겠지요? 아이, 피노누아는 사이즈가 틀려. 피노누아는 그렇지 않겠지. 예, 앞장뻑을 때리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오경주. 제가 부산 이경주에 이제 액면이 안 좋은데 이제 숨어 있는 거로 때렸다면은 요거는 액면에 한 장이 딱 까져 있네요. 까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살살 냄새를 맡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부산 이경주에 이어서 연달아서 한번 제가 돈을 한번 증식시키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경주, 부산 삼경주죠? 거리 1400, 네. 고납 3군 마필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입니다. 자, 미정원 의원부터. 예, 뭐, 지금 말들을 다 봤는데, 솔직히 이게 느낌이 확 오는 게 말은 없더라고요. 조교를 이런 거 다 살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뭐 능력대로 뛰어준다면은 저는 8번 스테이터스 세이크가 일단 뭐 이 정도 편성까지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보이고 원래 뭐 조교를 세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가볍게 컨디션 위주로 강약 조절을 해가면서 조교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뭐 4군 마필인 인디밴드하고 병합할 때의 걸음이면 뭐 지난번 승군전에 좀 여력은 없었지만 뭐 벌마의 꿈을 따라가서 그 정도 뛴 걸음이면 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프로 김영훈님. 자, 이번 경기는 4번마 절세가인은 저는 뭐 웬만하면 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전에 뭐 후차권하고도 뭐 영만돌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영광의 재현이 지금 상당히 센 말이에요. 영광의 재현이 뭐 여기 나오면 대가리 팔릴 텐데 그 말하고 뭐 앞에 가서 일구와 한 3에서 3마시 차이인데 조교는 뭐 여전히 뭐 하자가 없고 그래서 거리도 지금 1400으로 내려와서 4번마 절세가인은 그냥 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아까 스테이드
세이크라우트죠? 예, 스테이트. 그런 음악 뛸 때 10월 5일 날 마지막 외곽에서 날라왔던 끝거림이 양호했던 원태양. 지난번에 좀 냄새가 나게 탄 것 같아요. 그걸 읽고서 뭐 저는 사실 해바로 완틀 맞고는 때렸습니다만. 큰일 날 뻔했어, 우리. 절절절절 메고 올라와가지고. 그걸 읽어서 때렸습니다만, 이번에는 뭐, 거리감이 늘었기 때문에, 예, 올라올 타임은 충분히, 예, 제공받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에요. 자, 서울 육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육군마필 14마리, 접전구도. 혼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경주 편성입니다. 여기선 제가 먼저 한 마리를 얘기하겠습니다. 네, 5번 엉클 브라운의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10월 20일 날 인기 1위로 팔려놓고 늦게 올라오면서 3차기로 왔는데 경주 끝나고 나서 뭐 상혁이가 그 인터뷰한 내용이 허리가 안 좋아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럼 11월 11일 앞에 붙인 건 뭐냐 그러면 이게 태종이가 또 앞에 붙였는데 앞에 붙이니까 또 뒤가 좀 안 나와요. 조금 그래서 이 트립이 걸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한번 재고 앞에 가서 때렸는데 이게 거리가 이제 1400이야. 근데 여기서도 못 들어오면 이만은 버려야 돼요. 그렇죠. 1700, 1800을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1400인 이번 경주에 못 들어오면 이거는 하자가 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천을 어차피 또 인기 많아 팔려요. 근데 추천을 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을 달고 갔기 때문에. 자, 프로 김명훈님. 자, 직전에 대박을 터뜨린 12번 마 병사봉. 말은 좀 좋아졌다고 봤는데 이게 와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죠. 복승식이 그때 뭐 200번 넘었는데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피노누나하고 병합할 때도 더 앞선 걸음도 선보이고 말이 이제 좀 변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늘어난 거리도 직전 끝걸음의 여력을 본다면 문세현 기수라면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정훈 형. 예, 지난번에 아마 이게 당근형이 강하게 노렸던 말일 거예요. 베스파? 예, 베스파 시안. 없다 그러더라고요. 안 갔잖아. 예. 안 가더라고요. 마지막 걸음 남고. 아직도 근데 말은 조금 엉성한 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최근 경주에서 보여준 끝걸음 그리고 초반에 좀 의지가 약했던 말머리 이런 거 감안하면은 사실 좀 강력한 좀 말머리를 하는 기술을 태웠으면 했는데 아무튼 뭐 편성이 지금 맞고요. 1400 거리에 출전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마필의 특성을 제대로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0번 베스파시안을 처음으로 좀 한번 주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케이. 최준병이는 어떻게 4착만 3번 해 이 새끼는 이거 어떻게 4착 전문 기수가 돼버렸네. 똥마리에 똥마. 이렇게 4착 전문이 되었어요. 4착 전문. 자, 부산 4경주 1300 국내산 상고 마필 14마리 이제 풀기 전에 네. 아까 오늘 뭐 기수들 뭐 토요일 날 얘기 나왔고 오늘은 내가 이제 속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슨 뭐가 또 옛날에 받은 것까지 내가 이제 어? 사죄 드렸고 그래서 이제 프로 김명훈님 받아본 적 없어요? 돈 어디서 이제 경마 팬들이나 누구한테 좀 잘해달라고 저는 이분하고 좀 인간적으로 아마 지금도 경마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강조해 계세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참 인간적으로 좀 친했어요. 술도 한 잔씩 마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LS를 듣는 분이신데도 저하고 통화라고 싶어 하셔. 그래갖고 이제 제가 한번 월요일날 저격 끝나고 놀러 가면 우리 뭐 해주라고 뭐 이렇게 또 해주고 아버님 뭐 비타민도 해주시고 뭐 양주도 한병 해주고 참 고맙게 생각했어요. 저도 낙지한 사람 이렇게 같이 술 한 잔 먹고 그리고 많이 이기면 뭐 이렇게 용돈도 좀 주시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제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분하고만 유일하게 이제 한번 예전에 있다가 얘기를 하고 이상하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면은 좀 이게 내 예상이 좀 흐트러져요. 그리고 저녁에 전화 오면은 또 막 이렇게 몇십 분 동안 얘기하게 되면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좀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아 이제 그만 좀 통화 좀 하시자고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은 연락을 안 해요. 근데 뭐 다른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괜찮은데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내려가서 이제 또 소주 한잔 해야죠. 그런 적 있어요. 인간적인 거네. 그건. 네, 그 인간적인 거. 이정원 의원은 저는 뭐 하도 많은데요. 많아. 네. 그래. 그 중에 좀 이제 기억나는 게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때 20배짜리인가 그 뭐 그런 배당을 승부를 이제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샀다고, 뭐 좀 좀 샀다고. 그랬더니 뭐,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뭐, 선릉 지점에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랬더니, 조금 갔더니 저기 그 예시장 그 뒤쪽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쌩까고 있죠. 아니, 선릉 지점에 있다는 사람이 이제 거기 그 박물관 쪽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네. 그럼 뭐, 그 5분 사이에 뭐 비행기를 타고 날라왔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아, 우리는 왜냐면 이게, 저희는 양심적인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한둘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경마장 그 구간에 가면 1층부터 해갖고 그 5층까지 가면서 1층엔 3번 간다 그러고 2층엔 4번, 그치, 3층엔 6번 이렇게 해서 박사장님 1, 2, 4시고 그리고 이제 사장님은 2, 3, 4시 계속 그 거들어 다니는 거지. 이제 들어오면 거기 가서 이제 뽀찌 받고 다니는데 어떤 날은 이제 층수를 까먹은 거예요. 이게 번호를 어디 3층에 줬는지 4층을 줬는지 몰라갖고 잘못 들어가서 잡혀갖고 한번 개박살 난 적이 있다고 그러는 그 얘기가 생각나서. 그건 뭐든지 안 받는 게 최고예요. 자기 스스로 이기는 게 최고로 깨끗한 돈이라면 할까? 좋습니다. 자, 사경주가 이종원 위원회 승부경 때마다 이제 돈 먹는 얘기가 나오네. 예. 돈을 많이 먹겠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1300m 국내산 상공 14마리. 자, 프로 김영훈님부터. 자, 이 말은 이번이 국산마 상군 승군전입니다. 이범아 퍼스트캠프. 이 말은 댕이 어느 정도 좋냐면 선행마들이 있어도 심하게 안 넘어가고 곱게 따라가서 감아서 넘으면서도 근성을 발휘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교 때 보니까 금요일날 나오는 마이오이 빅트란 마피라고 병합하는데 훨씬 더 잘 나갑니다. 게이트도 좋고 아마 인코스에서 그냥 늘어난 100m 정도는 충분히 한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요즘 또 유광이가 또 잘 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범아 퍼스트 캠프 일단 세게 보겠습니다. 네. 저는 고배당마 한 마리를 이제 추천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촌이 있어요? 경마장 마주님 중에? 아니요. 예. 한양철리가 김영구 마주님이신데 프로 김영구하고 아, 이런 네. 분 되셨구나. 모르셨죠? 김영구라고. 영구 없다니. 네. 나는 마주분은 딱 한 분밖에 몰라요. 지금 그럼 저는 마주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정 마주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번 액면이 아주 카드가 지금 좋습니다. 예? 바닥바닥바닥바닥바닥이니까 너무 히든 카드를 많이 꺼내는 거. 자 이게 근데 그 전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그 전에 이 네 번 바닥 전에를 들여다보면은 얘가 1400에 다 입상을 했던 그런 전력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냄새가 좀 찜찜하게 납니다. 조찬원이 태워놓고 지금 게다가 또 6점 마방 말이니까 한번 꽝 하고 터트릴 수가 있는 그런 타임 같아요. 그래서 6번 한양천리를 얘기를 하겠고요. 자, 이정훈 님. 예, 지난주 제가 이제 그 부산 메인 승부에서 뭐 100%도 아닌 1000% 그냥 오는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승리 그랜드였죠. 이경주의 승리 그랜드. 쌍승식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뭐 1000%까지는 아니지만, 얘도 이거는 뭐 그냥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필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마필을 놓고 메인 승부를 들어갔는데 안 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메인 승부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경주 지난번에 놓고 때린 마필을 다시 한번 복수를 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메인 승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사경주는 프로 프로 이정훈. 아니 프로 이정훈. 김영구 마주 얘기하니까 그랬는데 이종원 위원회 부산 메인 승부경주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고요. 자, 12월 9일 일요일 제 7경주입니다. 메인 승부에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골드백을 그러게 노려가지고 때리고 34조 3차 가마를 후공으로 바쳤는데 삼복식이 천배가 터져버렸죠. 그런데 많이 인컴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맞고는 뭐 당연히 날라갔지만 항상 추천하는 말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명구가 뭐 어설프게 추천하는 게 아니고 적여보고 편성 보고 정말 엄선을 해서 한 경주를 추천하는 건데 인기마들이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좀 아픈데요. 이번 경주는 역시 또 노리는 말입니다. 일요일 뭐 그랑프리도 제가 개인적으로 뭐 승부지만 이 7경주는 무조건 이건 한번 해볼 수 있는 편성이고 인기마들이 지금 있죠. 뭐 히트앤런이라든지 일기위래 뭐 이런 말들 좀 팔려줄 텐데 분명히 이건 저비당 막공 공략도 어렵습니다. 무조건 중배당에서 고비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맨 승부 경주로 잡았고 게이트 조건이라든지 뭐 기수 기용 뭐 이런 게 다 좋기 때문에 7경주 두루맨 이건 쌍까지도 한번 가능한 그런 레이스라서
맨승부 경주를 잡았기 때문에 일요일 7경주 뭐 지난주 좀 아쉬운 건 있지만 이번 주 일요일은 꼭 더 복구해서 짭짤한 배당으로 들어오기를 같이 한번 동참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적중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5경주죠? 네. 1900 핸디캡 본합 1군 9두에 접전 구도입니다. 제가 먼저 한 마리 얘기할게요. 이거는 3번 천재 보고 그러니까 뒷골린 대로 갔다 안 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뭐 스탠리를 벌써 이제 보내놓은 지가 그렇죠. 생생한데 에? 그래놓고 뭐 2군에서 올라온 1군에서도 그냥 대가리를 2주만 6마신 차이나로 제압하고 지난번에 인기 2위였는데 그냥 또 뒷짐지고 뒷골린 대로 그냥 타는 거예요. 조교사도 그렇게 기수하고 헤쳐먹나 봐. 그러니까 한번 손재 보고 또 한번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자 프로 김명훈님 일단 일본마 프린스 킹덤은 이번에 부중은 지금 높아졌는데 거리가 지금 1900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편성이 지금 이긴 말들이 세요. 비바에이스도 이겼었고 직전에 뭐 두드림 이번에 들어왔던 행복드림 다 이겼죠. 그래서 뭐 천재보고도 이겼었고 그래서 일단은 뭐 뺄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 정도. 네. 네, 저는 이제 6번 엠파이어 월드가 지난번 1군 승군전에 뭐 3차게 그치고 말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적응은 잘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 이제 상대적으로 워낙 구중에 유리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태는 좋고요. 그래서 이 가벼운 부담 중량을 앞세워서 뭐 기선 제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 했고 이제 대망의 대망의 그랑프리 2300m 혼합 1군 13두에 접전 구도. 작년도 2011년도 그랑프리는 그 미스터 파크죠? 네. 미스터 파크의 터프인? 터프인의 미스터 파크. 터프인의 미스터 파크가 작년도에 제압을 했고 거기에 이제 그 기량을 보이던 스마트 문학이 3차기죠. 예, 스마트 문학이 이제 말머리를 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3착을 했고 대단한 거죠. 네. 그때 이세마가 근데 거기서 이제 쭉 와야 될 말이 두 마리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네. 그 미스터 파크는 인대가 나가 인대 파열로 생을 마감했고 제주도 목장에 비석을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 문학은 지난번 부산에 내려가서 또 박태종이 기승했고 무리해갖고 또 건이 또 안 좋다고 하고 퇴사는 안 냈고 그래서 그런 두 마리가 여기 끼어 있으면은 박진감이 그렇지. 두 배가 되면서 상당히 멋있는 경주가 연출이 될 텐데 역대 최대가 아닐까. 네, 근데 그 두 마리가 빠지면서 조금 내용상으로는 약간 좀 부실해진 게 있습니다만 항상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스타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게 또 그랑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잘 맞추고 가야 되겠는데. 예, 제가 이거 한 마리씩 먼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먼저 한 마리 얘기를 할게요. 8경주 그랑프리에서 노리는 마필. 저는 이 말을 빼고도 재미를 많이 봤고 넣고도 재미를 많이 본 마필이에요. 사실은 10번 토프 윈이 되겠는데 7월 22일 날 작년도 그랑프리 때 제가 이제 원틀로 마셨어요. 이 토프 윈을. 그리고 7월 22일 날 제가 얘를 뺐어요. 토프 윈을. 그리고 당대불패 스마트 문학을 때렸는데 그 당시 경호는 이 말을 제대로 끌어주질 못했어요. 무리수를 던지면서 너무 서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깨졌고 9월 2일 경주 때는 완벽하게 말을 제압을 하면서 막판에 엄청난 파워를 보이면서 외곽으로 날아와서 들어왔고 지난번 경주 때는 이제 싱싱캣을 놓고 제가 이제 놀부만세하고 토프무인을 두 방을 공격했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때 싱싱캣의 토프인 게임입니다.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조경호 기수가 너무 나태한 행동을 했어요. 외곽에서 쉽으로 이길 줄 알고 좋게 보면은 나쁘게 보면은 늦추지를 하면서 했던 거고 자 2300을 이번 경주에 스스로 돈 마필은 터프인 한두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이 전도경이가 외려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담 없이 말을 좀 꼭 참아주고 서두르지 말고 전에 뭐 지난주에 뭐 하나 들어왔잖아 얘가 그 걔네 집 말 타고 그 라운 빅토리인가 끝번 있는 거 딱 그 사 그 스타일로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일반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 욕심에서 지는 거거든 큰 경주에서 지는 이유는 욕심을 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경주처럼 마음을 좀 잡고 타면은 터프윈한테 에, 그랑프리, 2300 그랑프리, 2012년 그랑프리가 주어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프로 김명훈. 자, 항상, 뭐, 저기 보는 사람으로서, 저기 때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면 추천이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말은, 이번 주 올라왔을 때도 제 눈에 좀 들어왔고, 부산에 있을 때는 또, 일요일 날이라든지, 월요일 날 미리 좀 돌려봤는데, 동영상을. 하자는 없고요 8번만 스모킹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이 말은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도 막판 600m 타임이 항상 일정해요. 그리고 이 말은 제가 단거리 때부터 올라올 때 그 과정이 보면은 한마디로 직선주로 추입력은 일품입니다. 마체는 이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말은 아닌데 심장이 튼튼한 것 같고 그리고 직전하고 그 직전 보지 마시고 이게 8월달 뛴 거죠. 다란이를 5마신 이길 때 그때는 또 앞에 가서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록도 여탐 앞이라고 안 꿀리게끔 2000m 2분 9초까지 끊었는데 아, 이 말이 선행도 빠르구나. 그래서 그때 보고 이마필의 진가를 다시 한번 좀 하긴 했는데 오늘 또 코스케가 꽉 잡고 놔주는데도 다른 말들에 비해서 제 눈에는 가장 탄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 발 좀 참고 오다가 정반의 이마필의 그 주무기인 추입력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2300m 조심스럽게 세대 교체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일단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정훈이요. 예, 두 분이 말씀하신 마필들도 뭐 다 좋다고 보고요. 일단 저는 터프인이 추입을 어느 시점에 하느냐가 가장 큰 그 포인트라고 보는데 터프인이 어느 시점에 추입을 하든 말든 자기 능력껏 제대로 뛸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일까를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 마필은 바로 3번 싱싱캣입니다. 그리고 제가 출전, 그랑프리 출전하는 말 중에서 가장 조교를 좋게 본 마필이 바로 이 3번 싱싱캣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랑프리가 2300인데 이 바닥에서 추입이 안 통합니다. 뭐 한 선입권에 있는 말들이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아니면 중반에 무빙을 해가지고 이제 뚝심으로 밀어붙인다던가 이런 말들이 들어왔지 절대 바닥에서 추입이 안 됩니다. 근데 싱싱캣은 기본 순발력이 있고 선입력도 좋은 마필이고요. 지난번 경주 물론 뭐 터프인이 조금 늦은 추입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마지막에 이 걸음이 더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록 2300m 거리 경험은 없습니다만 또 58에 똑같은 부중이긴 합니다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선두권에서 자기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3번 싱싱캣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세 마리 마필을 말씀드렸어요. 각자 한 마리 세 개씩 보는 말을 얘기했는데, 주목해야 될 마필 한두가 지금 저희 세 명 중에서 얘기가 안 나와서 이제 뭔가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제 5번 당대불패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저희 전문가들 중에서 지금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건 한 마리씩 보니까 자기가 가장 강력하게 보는 말 한 마리씩 보니까 그랬던 거고 당대불패가 여기서 입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제가 딱 생각을 해봤는데 단독 선행을 게이트 열리면서 받으면은 살 확률이 한 40% 정도 될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당대불패가 선행을 못 나가고 중반에 외선에서 선행을 채갈 경우는 그 확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 2010년도 그랑프리 2011년이 아니고 2010년도지 그때 그랑프리 때 초반 약간 무리수를 던진 것이 이제 2300을 못 돌고 10위권 정도로 추락을 낸 적이 한 번 있거든. 그리고 조창욱이 탈퇴. 사실 당대불패도 세죠. 이게 지금 당대불패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야. 엄청난 돈을 말값은 싼데 말값은 싼데 엄청난 돈을 받아들였고 지금 터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마가 요나구스카인데 요나구스카 자마 중에서는 최고죠. 최강마가 나온 거고 예? 당대불패는 비화신 새끼 중에서도 이게 최강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놈들이 한 2000m 정도면은
뭐 들어올 둘이 손잡고 들어올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2300의 변수가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이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틀리게 제가 이제 당대불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들어올 확률이 없다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기의 이점을 어느 정도 살리느냐에 따라 틀려질 거라는 점 얘기합니다. 지워버려요 그냥. 어? 아니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 미스터 파크급은 아니잖아요 당대불패가. 자 뭐 저는 함부로 하겠습니다. 제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자 아, 부산 육경주 우리 프로 김명구님의 승부경주네요. 네. 네, 1400 국내산 일고 핸디캡 14마리 풀게이트 접전구던데 네, 우선 이종원 의원부터 한 마리. 예, 10번 알파 명장이 이제 한계 부준까지 다다른 것 같습니다. 59.5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사실 마방에서 데뷔 초에는 이 알파 명장보다는 파인파인에 대한 기대가 더 컸어요. 근데 이제 막상 물론 이제 파인파인도 1군까지 올라오면서 잘 뛴 말이긴 한데 알파 명장이 지금 성적이 더 좋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1400 일단 뭐 단거리에서는 최강자라고 봅니다. 최강자라고 보고 워낙 말이 좋아요. 워낙 말이 좋기 때문에 59.5까지는 해볼만 하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저는 11번 동투자로 다시 한번 밀겠습니다. 지난번 명불 허전. 참 이 말만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좀 아파요. 네,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인기 2위로 팔려놓고 명불 허전한테 이제 졌는데 그러니까 명불 허전 뜻이 뭔지 알잖아. 네. 네? 그렇죠. 그래도 난 놈이 낫다고 그랬는데 이 거리적 특성을 정확히 살려서 명불허전이 예. 그 자리를 노린 것 같아. 걸리면 아니세요? 명불허전. 그러니까 그냥 그만하고 동투자가 지난번보단 걸음이 더 나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예, 감량도 2kg가 주어졌고 자 프로 김명훈이. 자 이 말은 제가 볼 때 지금이 아주 최상의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말 각질도 직전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저교시의 느낌이 워낙이 좀 좋고요. 편성이 세다고 하지만 분명히 먹을 게 있는 그런 에이스입니다. 그리고 거리도 1400이고 전개도 유리하고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이번 주에 눈에 확 들어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마피를 축으로 넣고 한번 제대로 한번 공략하겠습니다. 네. 자 육경주 좀 더 새로워진 말 능력이 더 보강된 마피를 가지고 프로 김명훈님이 승부에 들어갑니다. 육경주 프로 김명훈님의 부산 메인 승부경주. 12월 9일 일요일 구경주입니다. 거리 1800 국산 4군 모두 10PD 출전을 한 이정원의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날은 제가 중반부에 확실하게 이겨놓고 가겠다. 그래서 메인 승부와 준메인 승부를 모두 초반 중반에 잡아놓고 성공을 다 했습니다. 3경주의 이금주 기수 9번 루비켄터였죠? 자, 쌍시까지 7번 칼라하리로 제대로 아주 그냥 한 방을 때리면서 11.6배짜리로 메인 승부 적중을 했고요. 또 6경주에 배당은 적지만 진짜 여러분들하고 이건 한 방 들어갈 수 있는 게임이다. 바치는 마건 없이 그냥 한 방으로 싹 집어넣었다가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한 방 마건을 추천을 드렸어요. 블레스 챔피언의 황금이었죠. 쌍식 5.4배 나오면서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의 메인 승부는 배당이에요. 지난주는 제가 자신있게 한방 때릴 수 있는 경주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메인 승부를 들어갔는데 오늘 메인 승부 이 구경주는요 배당입니다. 배당. 뭐 그동안 뛴거 보면은 저게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난해한 아리까리한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 새벽 조교를 통해서 저 말이 변화가 왔구나. 변화가 왔구나. 자 이번에는 되겠다. 확실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배당으로 메인 승부를 들어가는 거고 직전 경주 살며시 예고편은 보여줬어요. 물론 많은 걸 보여주진 않았지만 다음 경주에 더 잘 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남겨놓은 마필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새벽 조교를 통해서 변화가 온 그런 걸음을 제가 발견을 해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실패를 하더라도 이 마필은 이제 관심을 이번부터 갖고 가셔야 되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자 이번 구경주 조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변화가 온 마필을 놓고 지금 뭐 후차권도
굉장히 뭐 이거 혼전이에요. 엄청난 혼전이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는 배당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배당을 기본으로 고배당까지 노리면서 구경주 메인 승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즘에도 메인 승부, 뭐 준메인 승부, 일반 승부, 좀 뭐 승부 경주는 좀 이정원을 뭐 엄청난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는데 또 힘이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시니까요. 자, 현장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9일 일요일 10경주 거리 1800m 혼합 3군 마필 12마리 접전구도. 자, 일요일날은 이제 2012년 그랑프리가 열리는 경주예요. 저 개인적으로 그랑프리를 메인 승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송에서 그랑프리를 숨겨놓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천혜전쟁에서 이제 오픈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랑프리의 내심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 작년도 그랑프리 원틀 마권을 적중한 여세를 몰아가기 위해서 그랑프리에 심혈을 기울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식경주는 또 역시 노림수를 둬야 될 마필 한두가 관리막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빨을 물고 그놈으로 찾아오려고 식경주를 잡은 겁니다. 역시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부담감을 좀 덜어놓고 배팅하는 저도 또 팬 여러분들도 부담 있는 배팅을 해서는 이길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부담 없이 마음을 비고 공략할 때 적중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경마를 오래 하면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놓고 이번 주는 좀 붙도록 할 텐데 자신감이 없어서 내려놓는 건 아닙니다. 부담감을 갖지 않고 공략할 때 더 적중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그런 싸움을 이번 주는 할 겁니다. 그랑프리와 이번 서울 식경주 노림수 있는 관리마 요 두 경주에 일요일은 집중적으로 제가 공략을 할 테니까 팬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1경주 1400m고 국내산 3군 마필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입니다. 자, 이정원 위원부터 한 마리 얘기해봐요. 아, 먼저 얘기하셨죠. 저 먼저 얘기해요. 사회자의 그 권한이 이거 난 내가 너 하고 싶으면 하고 빼고 싶으면 빼는 그 정도는 있어야지 뭐 사회보지 뭐.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일단 저는 14번 태양의 별이 지금 문세영 기수를 이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승부를 해서 태우려고 한 건지 아니면 뻥카를 때리려고 태운 건지. 근데 예전까지 36조의 문세영 기수를 태운 말들을 봤더니 거의 승부예요. 거의 다 들어왔어요, 진짜로. 10마리 중에 9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되는 말만 태워주는 거예요. 확실히 승부를 보기 위한 말만 태워주는 거고, 또, 주전 기수인 그 최범현 기수하고 또 이제 등짝이 안 맞는 말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박태룡 기수, 문세영 기수도 안 맞는 말은 안 맞는 것처럼. 그런 말들을 이제 또 문세영 기수가 타면은 다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태양의 별이, 요번에 뭐, 걸음도 괜찮고, 컨디션도 나쁘지가 않고, 자, 적정거리, 또 1400. 뭐, 장거리까지 지금 적응을 했던 마필이 1400으로 거리를 대폭 줄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뭐, 선행을 가든 따라가든, 일단,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문수영이 주특기가, 요런 경주에 강해요. 이제 1800 뛰던 말들, 거리 줄여서 1400에 나오는, 요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아주 귀신같이 그냥, 선입 작전을 써갖고 꽂는데, 예, 일가견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뭐, 그때 그, 무슨 말이야? 그 낙마를 해서 어부지리로 들어온 말이 있잖아, 그거. 어떤 낙마요? 문세이가 그 대상경주였나? 그랬을 거야, 하여튼간. 그것도 거리 주 돌풍질주야? 그게 뭐야? 돌풍강호인가? 돌풍질주인가? 있었잖아. 얘가. 아, 그 조경호 기수 싹 보냈을 때. 그렇지. 돌풍질주 25조. 그러니까. 25조 돌풍질주. 그런 것도 딱 요렇게, 요런 스타일로 이제, 탈 수 있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프로 김명훈님. 저는 마지막 경주 무조건 터진다고 봐요. 김명구는 좀 터진다고. 왜 그러냐면 기복마 천지예요. 이번 인경주 기복마 천지. 직전에 그리고 안 좋은 말들이 지금 좋아진 말들이 몇 마리가 있는데 일단 이번 뭐 어필링제일이라는 마필은 직전에는 말이 정말 별거 없어가지고 확 다 지워버리는 좀 팔리더군요. 그런데 이 말은 좀 기복이 좀 있는 게 예전에 빠른 레이스에서도 따라가면서도 대가리 친 적이 올 8월 달에요. 그때 아베 기수가 곱게 따라가서 그때가 레이스가 엄청 빨랐는데도 따라가서 좋은 탄력을 발휘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차기 출주하는 말하고 병합하는데 말이 알아서 뛰려고 하는 게
아무튼 직전 조격바라고는 많이 달라져서 마지막 경주 아베기수 부중도 지금 55로 내려왔고 원래 발도 느린 말도 아니고 아마 선위권에서 이건 한방 충분히 승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5번 미스터 스마일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그냥 줬다 나가서 들어오고 짓골린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오는 애기 때문에 그런 애들 많네요. 예, 예, 그냥 의심을 해보면 들어와요. 의심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얘가 되겠어 이러면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이 되려면 써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5번 미스터 스마일을 뭐 공백 이후에 나온다 하더라도 덩치빨이나 뭐 초반 앞에 나가는 그거나 해서 뭐 밀리기 없다라고 판단해서 5번 미스터 스마일을 얘기를 하겠고요. 골드진보다 빠르죠, 저희가. 그 골드진이 지난번에 이제 늦바라고 올라온 거 보니까 모르지 이제 가봐야지. 나 팁을 드리려면 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요게 그 외부 휴양을 갔잖아요. 이 목장에서 조교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갈아 갖고 들어온 놈이 갈아 갖고. 요새 갈아 갖고 많이 들어와요. 갈아요? 컨디션 되게 좋아. 갈아 갖고 들어온 놈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경 쓰세요. 이번 11 경주도 이제 얘기 안 한 말이 한두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뭐 그건 다 촉들의 싸움 아니겠어요? 쩐의 전쟁이고 촉의 전쟁이고 그런데. 그래서 자기들이 세게 보는 말 얘기한 겁니다. 네. 자, 일요일 날 그랑프리 2012년 최강마를 가리는 또 박진감 넘치는 경주도 있고 또 파이팅들 이렇게 그랑프리 있는 경주에서는 야리초 있는 경주들이 좀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사실 좀 많았어요. 눈치 까고 좀 어수선할 때 해먹는 놈들이 많았는데 작년도도 보면 꾸준하게 좀 열심히 타줬고 그랑프리 날 그래서 저희는 일단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예시장에서 말들 상태 보고 또 그다음에 마지막 끝까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팬 여러분들의 실전 도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